울산입니다. 울산에 회전교차로가 엄청 큰 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울산에 신복 로터리 회전교차로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너무 크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습니다. 돌다가 중간에 섰다 가야 돼요. 지금 빨간불이에요. 서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험사에서 보라 그런지 보험사에서 70대 30 주장한대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못해준대요. 왜 대답을 못해줄까요? 여하튼 보험사 70대 30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신호 대기하고 있죠. 빨간불에. 그러다가 이제 신호 바뀔 겁니다. 신호 바뀌면 이제 나머지 또 도는 거예요. 돌다가 중간에 저 신호 들어오면 섰다가.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옆에서 돌고 있겠죠. 자, 정상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아이고, 초차가 치고 나왔어요. 칼치기죠? 나갈 때는 미리 오른쪽 깜빡이 켜고 차 없을 때 가야 되는데, 블박차가 피할 수 있나요? 돌고 있는데, 초차가 나가려고 그러면 미리 블박차 뒤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칼치기죠? 근데 70대 30 주장한대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건 말 못해준대요. 말 못해주는 게 어딨어요? 말 못해주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말 못해. 그거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준다. 대답할 꺼리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 보험사에서 로터리 기본가실, 회전교차로 기본가실이 도표 어쩌고저쩌고 해서 60대 40이다. 그런데 70대 30으로 해주겠다라고 한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또. 이건 7월 30일 날 질문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 날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7월 31일. 회전교차로 통행 중 사고. 울산 태화 로터리래요. 이것도 보험사에서 70대 30 주장한대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신호등만 없이 똑같아요. 돌고 있습니다. 블박차가 돌고 있는데요. 네. 신호등이 있네요. 네. 아이고. 네. 여기서요. 신호등. 신호에 따라 돌고 있죠. 신호에 따라 돌고 있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네. 똑같은 사고. 칼치기죠. 요건 후방 영상 있어요. 잘 돌고 있는데 저 뒤에서 차가 한 대 오네요. 네. 아, 다른 차네, 다른 차. 아, 후방정세 안 보이네요. 후방정세는 안 보이지만은 이쪽에서 돌던 차가 이렇게 때린 것 같네요. 거의 뭐 조금 뒤에 있던 차가요. 이런 사고 몇 대 몇입니까? 블박차가 먼저 돌고 있었어요. 블박차 먼저 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선 돌고 있는데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피할 수 있나요? 100대 0이죠. 근데 보험사는 70대 30이라고 합니다. 60대 40에 출발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림 그려주셨네요. 여기에서 블박차가 돌고 있는데 상대차가 나가면서 때린 거. 보험사 주장 들어보시죠. 같이 돌다가 상대가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던 블박차에 칼치기 하려다가 실패한 사고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그런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00등인데 왜 보험사 70대 30 주장하나요? 그랬더니 네, 저는 신호가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차량이 보이길래 놀래서 바로 빵 하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치고 가더군요. 아, 그 차는 1차로에서 바로 대각선으로 나왔군요. 보험사에서 70대 30 얘기하는 거는 법안이 개정되어 기본 60대 40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법안? 그리고 회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운행 중일 때는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바퀴 오를 때는 과실이 있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나요? 80대 20 이상은 절대 못해준답니다. 법안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나요? 몇 대 몇에 대한 법이 바뀌었나요? 기자분들, 피디분들, 작가분들 모두가 지난 5월 30일부터 과실비에 대한 몇 대 몇 법이 바뀐 걸로 생각합니다. 몇 대 몇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단지 소송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럴 땐 몇 대 몇으로 여태까지 해왔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선배 판사들이 해왔던 것을 보니까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요즘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아, 옛날 게 안 맞으니까 이것은 이것이 옳겠다. 그렇게 판사들이 좀 어려운 판사분들도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몇 대 몇, 소송 사건에 몇 대 몇이 모여서 아, 여태까지 이런 거는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몇 대 몇이야.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대한민국에서. 저예요, 저. 제가 그거 20년 동안 그거만 해왔잖아요. 다른 거 하나 그거 하나만 해왔잖아요. 6,000번 소송을 했잖아요.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죠. 건방지게도. 참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6,000건을 전부 다 제가 직접 소송하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할까 말까까지 제가 결정하고 그래 과실에선 제가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몇 대 몇을. 법이 바뀐 거 아니에요. 법 없어요. 단지 책이 바뀐 겁니다. 책이 두꺼워졌을 뿐이에요. 옛날에 없던 것을 여기다 좀 몇 개 더 넣은 거예요. 옛날에 백병 절대 안 해준다는 걸 아이고 이제 백병 해줘야 되겠다. 하도 사람들이 알고 막 대드니까 이제는 그 민원 때문에 감당을 못하겠다. 백대형 인정할 거 인정하자 해서 여기에 백대형을 갖다가 몇 개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회전교체로 사고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회전교체로가 없었죠. 없었을 거예요. 아마 새로 생긴 걸 거예요. 이게. 이 책 315페이지 도표 263에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돌고 있고 이럴 때 60대 40이라고 돼 있어요. 이럴 때 돌고 있는 차 40, 나가는 차 60. 이거 누가 만들었게요? 이거 손보협회에서 만들었어요. 손보협회. 손보협회가 뭔가요? 보험사들이 모인 개예요. 개 모임. 보험사 송무 담당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런 법 없어요. 판사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보험사의 송무 담당 중에서는 물론 변호사도 있겠죠. 저보고 이거 만들어달라고 참여해달라면 저는 참여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참여도 안 할 거고 이런 거 저는 만들면 틀리는 거 왜 만듭니까? 여기에 기본과실 60대 40이라고 됐어요. 뭘 근거로 했습니까? 뭐를? 이 책에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책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 기본이 60대 40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깜빡이 안 키면 플러스 10 더 준다. 그래서 70대 30이 된 거예요. 뒤에서 들어와서 깜빡이 미리 안 보인다. 또는 깜빡이 안 켰다. 그게 70대 30. 이 책에 의해서. 이 틀린 책에 의해서. 아니 맞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이 책을 갖다가 또 잘못 외우고 있어요. 구구단 새로 만들어둔 거예요. 엉터리 구구단. 당연히 백대형입니다. 바로 이게 칼치기죠. 회전교체에서 칼치기입니다. 몇 대 몇 법 안 바뀌었습니다. 보험사의 책이 바뀌었는데요. 그 책도 틀리게 바뀐 겁니다. 일부는 제대로 바뀌었고 일부는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서 그것도 엉터리로 틀린 걸 갖다 많이라는 표현 안 쓰고 상당히 집어넣는데 그걸 또 보험사 직원들은 열심히 외우고 있는 겁니다.